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치 유튜브 선생님, 친구분들, 반가. 오늘 또 파이널 판타지 1 저번에 이어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살짝 공부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아, 밑에 배가 있고요. 여기저기 이제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 노란색 점들 그동안 다녔던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예, 신비의 열쇠를 얻어가지고, 예, 닫혀서 열지 못했던 문들을 죄다 까가지고선 안에 있는 아이템을 아주 맛있게, 예, 냠냠짭짭 다 챙겨 먹었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엄청 많아졌죠?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좀 이제 살림살이가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팔 것도 좀 생기고요. 거기다 길도 이제 모험을 하면서 이제 그 나쁜 녀석들을 혼내주다 보니까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재화들을 제가 축적을 해가지고선 길도 이제 재화 많아져서, 예, 이제 좀 모험을 할만해졌습니다. 빵원에서 허덕대지 않은 그런, 예, 모험을 하고 있죠. 웨어버스터, 야수 종족을 사용할 때 유용한 검, 청동 팔보대, 샤브르 뭐 어쩌고저쩌고 나블라블라블라. 자,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장비에 가서 우리 친구들 한번 확인해서 최강 룬 블레이드라는 것도 언제 먹은 거지? 최강 했는데 이미 최강 아이템으로 전부 다 착용이 돼 있었네요. 그러면은 아이템의 최대 개수가 뭐지? 아, 이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서 뭐 보여주는 건가? 이거는 정돈? 한번 해볼까요? 아이템? 모르겠다. 귀중품? 니트로 화약. 요게 필요하대요. 이제 다음 이제 정보를 조금 얻었는데 진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니트로 화약. 자, 그러면은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지? 뭐 드워프 동굴인지 뭔지 갈 차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지금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옆에 흙길? 저렇게 가는 건가? 요 위에 여기 항구 같은 요 정박지도 표시가 돼 있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 상어 자식들 오랜만이다. 주말에 쉬고 왔더니 다 까먹었다. 자, 그러면은 공격 방어 두 마리. 예, 상어 두 마리에 물고기 인간, 물고기 맨. 자동 공격 1점. 간지럽구만. 딴딴딴딴딴딴딴딴. 잡아버렸고요. 자, 그러면 이 위쪽으로 가면은 드워프 동굴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선제 공격 당해버렸다 이 자식들. 미스릴 소드라서 그런지 그 엘프 마을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엄청나다는 무기, 바로 그 미스릴 소드 칼이, 예, 청동색이네요. 살짝쿵 청동색. 미스릴이 좀 연녹색을 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위쪽에 정박지 없으면 어떡하지? 빰빰빰빰빰빰빰빰. 다행히 여기 정박지가 있었어. 나이스. 여기에 정박지가 있었군요. 배에 가면 이렇게 야타 하면서 화살표 표시 나오고요. 잠깐만, 저 위에 노란 점 있는데 저기 혹시 드워프 동굴 아니야? 아니, 똥깡새들 선제 공격 빨리 잡아버려 막아주고요. 이렇게 산처럼 내가 공격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방어하는 자세를, 저렇게 대비 태세를 딱 갖추는 거지? 빰빠밤 하고, 여기 노란 점이, 저쪽에 있구나. 이쪽이 아니구나. 땅둥, 땅둥, 땅둥.
아, 여기서 좀 내려가야 되나봐. 이 똥깡새들, 와르그와 늑대. 저 빨간 늑대 자기가 대장처럼 저러고 있네. 하지만 한방 컷? 327점이면은? 아니 어째 근데 우리 도적 친구보다 아 미스릴 소드 때문에 아니 룬 블레이드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미스릴 소드가 아니라 어 그래 바로 여기입니다. 아마 여기가 그 드워프들의 그 뭐야 그 그것이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굴인지 머시갱인지. 산초 파이팅. 산초도 이제 좋은 장비 끼면은 이제 더 세 이제 비슷해질 겁니다. 어? 그래 좀 확실히 드워프처럼 생겼구만? 엘프는 이제 젤다처럼 생겼었는데 얘는 진짜 드워프처럼 생겼네? 안녕 드워프 친구 라리호. 어? 점프? 대장장이 스미스는 만나봤냐? 무슨 소리냐고? 마을 뒤편에서 내릭 영감이 바위를 깨는 소리다. 내릭 영감? 수정에 눈이 있으면 눈먼 사람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다크 엘프 아스토스가 마녀 마토약에서 수정의 눈을 훔쳐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 그래가지고선 할머씨가 말이야 어? 그 뭐야 앞을 못 보셔가지고 말이야 수정 구슬 이상한 그 몬생긴 그 녹색 고블린 추정 녀석 아스트록스인지 아스토스인지 잡아가지고선 수정을 도로 갖다 줬자 할머씨한테. 돼지가서 점점 썩어간다. 서쪽부터 번지듯이. 뭐지? 아 돼지가 막 뭐 파괴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지 처음에 오프닝에서. 무슨 소리냐고? 내릭 영감 마을 뒤편 바위를 깨고 있다. 그러면은 잠깐 지도를 보고선 요 밑으로 예 뭐가 더 있네요. 그리고 우선 여기에 있는 이 문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 대장장이다. 좀 틀리게 생겼는데? 패션 모자를 쓰고 있어. 다른 애들 다 똑같이 교복을 입고 있는데 혼자서 뭔가 파션을 파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전설의 금속 아담한타이트가 있으면 진귀한 명검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네. 명검을 만들 수가 있다네요. 전설의 금속. 나 근데 룬 블레이드 끼고 있는데 룬 블레이드보다 좋은 건가? 아담한타이트 명검이? 그러면은 그건 안돼 샘플이라고 쓸만한게 뭐때. 그러면은 이제 딱 보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 이 전설의 대장장인지 뭐 명장인지 이 스미스 이 양반이 아담한타이트라는 금속이 있으면은 진귀한 명검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네요. 여기 기억을 해둡시다. 드워프 동굴의 12시 대장장이 전설의 대장장인지 뭔지 유명한 대장장이. 아 전설의 대장장이란 말은 없구나. 하지만 그래도 뭐 명검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보통 대장장이는 아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들한테도 말을 걸어봅시다. 팔찌는 갑옷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든든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갑옷 대신 장착해봐라. 팔찌에 엄청난 방어력이 있답니다. 무슨 소리냐고? 마을 뒤편 내링 영감이 바위를 깨는 소리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여기에 혼자 앉아있네. 친구 어이 친구 요 라리호 라리호 뭐가 신났네요. 자 그러면은 나는 부유석이라는 걸 찾고 있다. 무엇이든 공중에 띄울 수 있는 신기한 돌이라고 한다. 오, 이 공중에 뜨는 신기한 돌, 라리호. 예, 부유석이라는 신기한 돌멩이가 있는데 그게 뭔가를 공중에 띄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요 드워프 양반도 수정의 눈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마녀 마토야에게서 수정의 눈을 훔쳐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아트록스인지 뭔지 500원 나이스 400원 이제 드워프 마을도 이제 제가 털기 시작했습니다. 자 너희가 가진 것 내가 잘 써주겠다.
너희가 가진 물건들, 너희가 가진 돈 모두 나에게 바치면은 세상을 구하는데 유용히 사용하겠다는 가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광산에 뭐 캐다가 말았어. 애들이 다 뒤집어 엎어놨어 그냥. 이 자식들 그냥 누구 닮아서 이렇게 게으른 거야. 여기 또 약간 살짝 다르게 생긴 드워프가 있네요. 아, 이 친구가 내리기구만. 이건 니트로 화약 아닌가? 이 정도의 위력이라면 당장이라도 운하를 뚫을 수 있겠어. 젊은이들 고맙네. 뭐야? 내가 가져온 니트로 화약 네 맘대로 어딜 가져가는 거야? 뭐 하려고? 이렇게 하면 됐어.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바위랑 작별할 수 있겠군. 여이셨다. 뭐 하고 있나? 이제 터뜨릴 거니까 목숨이 아까우면 어서 피해. 뭔가 폭발이 일어나고 돼지가 흔들리고. 예, 뭐 땅굴이 있는지 어디가 그냥 아주 그냥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하고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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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습니다.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요, 땅바닥이. 아니, 우째 다이너마이트 하나 터뜨렸다고 이런 엄청난 진동이 일어날 수가 있지? 운하 저편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건. 뭐야, 끝이야? 이게 다야?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여기가 뚫린 게 아니라 끊어졌는데? 뭐지? 뭐냐고. 아싸! 나이스! 대형 투구를 손에 얻었다. 텐트를 손에 얻었다. 웜킬러. 에테르. 아, 노다지야, 노다지! 포션을 손에 넣었다. 미술일 메일을 손에 넣었다. 나이스! 575. 코티지, 나이스! 코티지 개비싼 거 2,000원짜리 텐트. 미쳤다리. 자, 그러면은 뭔가 진짜 엄청나게 이 동굴에 와가지고선 상자를 엄청나게 까버렸는데요. 지금까지 마을을 빛의 도적단, 아니 빛의 도적단이 아니지 빛의 사전사가 마을을 털고, 아니 터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구호품, 아니 구호품이란다, 이렇게 전리품을 얻으면서, 아 잠깐만, 자 웜킬러 이게 더 세다는 거야? 룬 블레이드보다? 어, 얘가 이제 드디어 룬 블레이드 물려줬다 산초한테.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한번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력 30, 공격력 27. 아, 원 블레이드가 더 공격력이 높네요. 지금 얘가 원 블레이드 아니라 웜킬러 공격력 명중률 뭐 웜킬러면은 난 또 뭐 벌레를 잘 잡는 뭐 검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능력은 없고 그냥 공격력과 명중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방패를 못 들면은 칼이라도 하나 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칼 하나야. 공격력 27 그래도 되게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단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뚜시.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 안돼, 우리 고양이 아까 보냈는데 또 여기 어물쩍 쳐다보면서 주위를 기웃기웃 거리면서 우리 아리가 또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안돼 아리, 안돼 안디 안돼. 아직 15분밖에 방송을 안 했다고. 아직 더 한참 남았다고. 45분 더 해야 된다고.
아, 몬스터 독강새들 5마리 등장. 그러면은 새로운 무기도 들었으니. 아니 왜 더 공격력이 약해졌지? 룬 블레이드의 위력. 아까 막300 얼마 떴었는데 왜 더 약해진 거야? 데미지가. 룬 블레이드의 능력이 뭐야?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냥 크리가 떴던 건가? 아 여기 근데 왜 끊어졌어? 어떻게 가야 하지? 어떻게 가야 하지? 자 그러면은 또 정보를 가봅시다. 정비 후 7시 방향의 어스 동굴로 이동. 아하! 알아버렸다. 버뮤다 삼각지대로 이동을 해야 되는구만. 드워프 동굴에서는 이제 볼 일이 다 끝났나 봅니다. 아, 275가 크리가 뜬 거구만. 왜 자꾸 주인공은 공격력이 계속 약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아까 300몇 뜬 거 같았는데, 진짜. 크리가 뜬 건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자동 공격 101. 오 역시 거인 자식 참 요란하게 그냥 치킨 몽둥이로 그냥 만화에 나오는 그 치킨 몽둥이로 그냥 아싸! 오 레벨업. 헤헤 지나다냐. 아 잠깐만 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여기 맞나? 여기가 맞나? 모르겠네. 똥강새 녀석들 번쭈를 내줍니다. 하! 간지럽구만. 오 여기는 지역이 살짝 늪지대에 접근을 한거지. 바닥에 살짝살짝 물들이 보여 있네요. 여기 지역이 진짜 늪지대네 보니까. 그러면은 아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돌아서 가야 되나? 돌아서 가는 길이 없다. 재계산. 이거 배 타고 와야 되나 봐. 다시 돌아갑시다. 원래 RPG가 그런 거죠. 예, 지역은 좀 위험한 지역일지 몰라도 몹들이 중요한데 몹들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어, 안 돼. 우리 아리가 왔다. 이거 절대 키보드 누르면 안 된다. 키보드 지켜. 키보드 절대 지켜. 오, 위험해. 예, 왜 위험하냐면은 이 고양이들이 뭐 꼬리나 다리, 머리로 키보드를 엄청 잘 누릅니다. 근데 누르는 순간 이 방송이 꺼지든지 녹화가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애로사항이 꽃이 핍니다. 공격! 공격! 방어 방어! 방어 두 마리. 하지만 연어 광어가 더 맛있다. 그리고 울어. 저는 그 뭐야 여기 이렇게 물이 고여있네. 여긴 뭘까? 개인적으로 이제 자꾸 바다 친구들, 물고기 친구들, 해산물들 친구들이 자꾸 나와서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육류를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해산물을 더 좋아하게 됐는데 또 이제 또 뭐랄까 또 더 젊었을 때는 초밥이 진짜 그렇게 맛있었단 말이야. 초밥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주 옛날에는 그 초밥집이 별로 없었어요. 해가지고 초밥 가게 같은 거 찾는 게 힘들었고
그러니까 초밥 같은 거는 이제 배달로 그 지금은 이제 흔하게들 먹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배달이 있었을 리가 없고 초밥이.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는 이제 시골 동네였으니까 초밥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시내 초밥이란 건 정말 먹기 힘든 음식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엄청 비쌌어. 막 한 접시에 막 초밥 한 점이 해서 이제 밥 이거 뭐야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면은 엄청 조그맣지 한입거리잖아. 근데 그게 막 몇천원 막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몇천원이면은 밥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어 그 든든한 국밥 국밥도 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 뭐야 초밥 그 뭐야 한 접시에 막 만약 4천원 5천원 한다 그걸로 국밥 든든하게 말이야 어 배부르게 등 따시게 먹고 말이야 어 든든하게 그냥 하 그 뭐 한 끼 식사 할 정도였는데 그걸 초밥으로 대처한다. 먹는 순간 맛있지만 딱 한입거리 순삭이죠. 어쨌거나 초밥 얘기하다가 여기 정박지가 다행히 있네요. 새로운 마을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초밥 이야기는 잠깐만 킵해두고 이 마을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따 몹 잡을 때 또 다시 초밥 이야기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초밥 이야기 2. 그러면은 잠깐 근데 내가 까마귀 고기를 잘 먹어서 제가 좀 덤벙거리고 자꾸 까먹거든요. 그럼 이따가 몹 잡을 때 초밥 얘기 제가 까먹으면은 다시 초밥 얘기 해달라고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안 까먹으면 내가 다시 할게요. 내가 까먹으면 초밥 얘기 이어서 해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멜몬드. 예 멜몬드라는 마을이라네요. 근데 바닥이 좀 습해 보이는데요. 여기 뭔 무덤이 있네. 묘비. 여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기리면서 이렇게 묘비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을의 선조님들인가봐요. 그러면은 마을 주민에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친구야 전사들이여 크리스탈의 축복을 아니 빛의 사전사는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유저분께서 이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빛의 사전사라고 얼굴에 써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가 봐. 아니면은 이 빨간 갑옷 입고 있잖아요. 얘네 복장 이 옷에 그 이름표 같은 거 달려있는 거야. 명찰에 거기 빛의 사전사 누구 플렘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명찰 보고 빛의 사전사다 이러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아까 저기 있었던 사람이랑 형제인지 잠깐만 마을 주민이 다 1, 2가 있는데 움직이는 것도 현재 비슷한 것 같고 특히 옆에 있는 이 초록색 머리의 이 여성분은 자매분이고 이 새 쌍둥이 남성이 있습니다. 그럼 새 쌍둥이 남성에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건 절대 그 뭐야 도트 NPC 캐릭터가 딱 이렇게 둘밖에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절대. 하지만 원이니까 좀 NPC가 적을 수도 있죠. 땅의 크리스탈에 빛이 돌아오면 대지에도 다시 생기가 깃들겠지요. 땅의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나봐요. 다시금 녹음이 주변을 뒤덮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의 크리스탈에 뭔가 안 좋은 그런 일이 생겼나 봅니다. 해서 이 땅이 지금 약간 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썩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 초록색 여성에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마을 주민 3. 우리 아빠 가게 들러봐. 예, 지금 요번께서는 자기 가게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위치도 안 알려주고 우리 아빠를 지금 광고를 하고 있네요. 나이가 어린 여성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가 농부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드워프도 있네요. 여러 인종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 특별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나는 드워프 마을에서 온 와츠라고 한다. 돼지가 썩는 이유를 조사하러 왔는데 점점점
짬짬짬. 그니까 이게 썩고 있다는 제 표현이 딱 맞았네요. 전사들이여, 크리스탈의 축복을. 자, 그러니까 이게 요 멘트가 이제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구성원들을 이렇게 구성해 놨을 때 할 말이 없는 친구들이 하는 멘트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네 쌍둥이째 남성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떤 힘으로 배를 공중에 띄웠다고 하더군. 고대인들이 있는데 배를 공중에 띄워서 날아다녔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비슷한 게 있었던 거지 이 시대에. 근데 얘네가 그런 동력원을 구성할 만한 그런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진 않는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드워프, 거기서 동굴에서 어떤 드워프가 얘기하기를 부유석인지 뭔지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는데, 그 부유석의 그 어떤 마력으로 그 비행선처럼 공중에 뛰어다니는 물체를 만들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뭐 마법사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한테도 말을 걸어봅시다. 남쪽 끝 동굴에 사더라는 이가 산다네. 아주 박식한 사람이지. 사더라? 세더라. 그리고 여기는 뭔가 망가진 그런 건물이 있고요. 여기 또 이제 이 파란색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떤 패션 균일화를 뭐 정책으로 세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의 어떤 국룰인지 다 똑같은 머리와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바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문쪽에는 옛날에 아주 발달한 문명이 있었던 모양이야. 북쪽에 지금은 황폐해지고 말했지만. 아니 우째, 이 마을 남정네들 다 똑같은 패션을 유지하고 있어. 이게 이 마을에서 유행하는 최신 패션인가 봅니다. 뱀파이어가 습격해와서 교회도 무너지고, 뱀파이어가 교회를 습격했대요. 온통 엉망이야. 돼지가 황폐화되는 걸 멈출 방법이 없을까? 근데 돼지가 황폐화된 거랑 뱀파이어가 교회를 습격한 게 무슨 이유지? 하여튼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여관이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묵념 하고 자 주위를 둘러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요. 자, 그러면은 그냥 묘비다 하고 뭐 누구의 묘비인지 그런 건 없고, 뭐 특별한 뭐 이벤트가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쪽부터 뒤져서, 잠깐만, 여기 말이야 상점만 있고 일반 마을 집이 없네. 이 사람들 어디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지? 멜몰드의 남쪽에 있는 악마의 꼴이라고 불리는 반도에는 어스 동굴이 있다네. 예전에는 그 동굴에 가까울수록 작물이 잘 자랐지만 지금은 엉망이야. 동굴에 사는 거인은 돌을 먹는다고 해. 돌이라면 뭐든지 먹지만 특히 보석을 좋아한다는군. 상당히 먹보인 모양이야. 돼지가 썩어들어가는 건 어스 동굴에 사는 뱀파이어 짓이야. 그자가 돼지의 힘을 막고 있어서 동네가 꼴이 이 모양이라고 부탁이니 그자를 퇴치해주지 않겠어? 드디어 이유가 나왔습니다. 여기 학자 같은 놈이 있네? 지금 땅바닥이 다 이렇게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이유가 돼지의 크리스탈이 상태가 안 좋다는데요. 그 이유가 뱀파이어 녀석이 그 뭐 전기를 흡수하고 있는 건지 거기를 아주 그냥 몹쓸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학자 친구, 이 마을에 가장 특이하게 생긴 사람 중 한 명이네요. 우네. 우네? 학자 우네는 누구나 다 아는 위대한 천재지. 뭐? 설마 나를 모르는 거냐? 야, 니가 뭔데? 니가 뭐냐고? 위대한 천재지. 설마 나를 모르는 거냐? 응, 몰라. 여기 우네라는 자기가 천재라고 아주 그냥 자빡에 빠진 학자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방패부터 무시하고 가서, 우네인지 뭐 운낸지 굽낸지 모르겠지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겠지만, 무시하고. 자, 그러면은 우와 미쳤다니. 나이트 갑옷 36,000원, 내 전재산 4만원인데
와, 나 진짜 완전 대박 났다 이랬는데? 아이템 하나 값이야 거의. 그러면은 다시 오랜 기억을 더듬더듬 돌아가서 회상을 해보면은 그 우리가 처음 모험을 시작한 티르코네일이었나? 아 티르코네일은 거기가 아닌데 어디 딴 세상이 마을 이름인데 하여튼 코르네일인지 뭔지 코넬리아? 아 코넬리아! 아 나의 엄청난 기억력. 하여튼 그 코넬리아의 그 공주를 구하는 그 비용이 1공주 500원이었죠. 그러면은 어느새 이 옷 한 벌에 이 몇 공주야 대체? 500원. 10공주. 100공주. 거의 뭐 100공주에 달하는 80공주 5 7 35. 7공주. 7공주에 아니 7공주가 아니지. 70공주야? 70공주? 아니 이제 700공주. 예, 제가 좀 예, 숫자에 약합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하여튼 이게 700공주에 육박하는 70공주? 5730 잠깐만 500원. 아 500원이었구나. 3500원. 35000원. 아 70공주입니다. 70공주. 미쳤다리? 어쨌거나 예, 머리 두뇌 풀가동. 예, 풀가동해서 예, 겨우 계산했는데 은팔찌 없어. 근데 4000원. 아 뭐 근데 이거 끼면은 우리 그 뭐야 우리 천대기 친구들 덜 아프겠죠? 그럼 이게 큰맘 먹고서 한번 싸줍니다. 짠! 이제 너희 덜 아플거야 친구들. 그리고 대형 투구. 이런거 벌써 쓰고 있어? 청동 팔보호대. 이거 하면은 낮아진답니다. 이거 강철 팔보호대를 벌써 차고 있네요. 그럼 나이트 갑옷만 남았는데 얘는 이거 안 입어도 이제 충분히 센데? 이거 안 사고 어디서 나오길 바라며 감 떨어지길 바라면서 예, 기대하고 있어 봅시다. 그러면은 판매해서 안 쓰는 아이템들. 이게 뭐야? 웨어 버스터 브로드 소드 사브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 아이템들 죄다 팔아버려. 뾰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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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제 다 옷을 벗고 자유롭게 구속을 풀고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 프리프리 프리프리 프리프리. 자, 그러면은 룬 블레이드의 가격은 2,500원. 근데 지금 우리 산초에게 물려줘서 산초가 이제 공격력이 거의 나랑 이제 맞먹게 돼버렸어. 우리 플램짱이랑. 아, 이거 또 이제 산초도 세져야 되긴 하는데, 에이, 부하랑 공격력이 같아지니까 좀 이제 좀 거시기 한데, 빨리 얼른 강력한 무기를 얻어가지고선 웨어버스터랑 룬블레이드랑 공격력이 거의 삐까삐까 한데요. 밑에 또 있네. 뭐가 더 있었네. 팔아버려. 은팔찌 이거 껴야 되지. 아, 착용을 안했네. 우리 친구들이 미스릴 메일이란 게 있었습니다. 3,000원짜리. 자, 그러면은 특별히 뭘 사지는 않았지만 어디 한번, 아니야, 한 번에 사서 장비를 하자. 예. 한 번에 딱 팍 하고서 말이야. 어? 아이템 한 번에 팍.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껴준 게 아니라 싸그리 그냥 그걸 해가지고 사재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한 번에 착용하는 거지. 사브르, 롱소드. 아니, 롱소드가 이렇게 공격력이 세단 말이야? 우째? 1200원밖에 안 하는데? 나 장비 뭐 있는데? 웜킬러 19, 15. 아니, 던전에서 이 어두운 거보다 이 상점에서 팔고 있는 이 보급형 아이템이 더 비싸단 말이야? 하지만 껴준다. 왜냐고? 세니까. 롱서드 사줬습니다.
근데 옆에 우리 그 뭐야 우리 친구는 롱소드를 착용하지 못하네요. 안타깝지만 룬 블레이드를 사용하길 바란다, 친구. 자, 그러면은 또 새로운 마을에 마법 상점, 체인점. 우리 직원들이 다 비슷한 그 체인점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백마법사 리타 짱이 또 사달라고 저렇게 쪼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사줘야죠. 귀여운 우리 리타짱. 그 뭐야 아이템 사달라고 쫄르는데 그러면 사줘야지 인지 상정. 근데 이 마법 주문이 가격이 4,000원이면은 두 개만 사도 8,000원이고 네개다 사면 16,000원. 그래서 전투 불능 상태 치료 이게 살릴 수가 있답니다. 드디어. 그리고 HP 회복, 언데드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강력한 주문 하나, 아군 전원의 HP. 이거 씨,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이렇게 스킬 구조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빡치게. 근데 언데드 전체 피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진짜 힐에 전념하자. 일단 살리는 것부터. 살리는 거 중요해. 아군 전원의 HP 전체 회복이냐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을 거야 아마. 힐이 힐라 전체 힐센힐 언데드 전체에게 피해.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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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리고 이거는 보류를 해둡시다. 감사합니다. 후다다닥. 아, 나다다다. 진짜 큰 돈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어떤 마법을 익히시겠습니까? 파이가. 적 전체의 화염 공격. 예, 광역 공격. 클라우다. 적 전체에게 독 안개를 분사해 즉사. 즉사기가 드디어 나왔어요. 델레포. 한층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 이런 거 필요해. 밖에 나가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 적 한체를 느리게 한다. 공격 횟수를 줄인다. 라슬로우. 그러면은 라슬로우를 제외하고 익혀보겠습니다. 즉사기. 근데 저 뭐야? 왜못 쏴? 익힐 수 없다고? 왜? 누가 배우는 건데 이거? 흑마법이잖아. 왜 배울 수가 없어? 텔레포를 익힐 수 있는 친구가 없어. 이거 다른 직업인가 봐요? 왜안 되지? 텔레포가 저렇게 좋은 스킬을 익힐 수가 없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중단 저장. 왜일까? 왜죠? 어쨌거나 텔레포라는 좋은 그런 스킬을 발견을 했는데 쓸 수가 없네. 아하, 이게 그 지금 정보를 살짝 눈팅을 했더니 보니까 전직 후에 쓸수 있다네요. 원에도 그 전직 그 시스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더 상위 직업으로 전직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그러면 뭐 아직 레벨이 안 되나 보네. 그럼 지금 무기도 샀고, 흑마법도 샀고, 백마법도 샀고, 잠깐 그러면은 아니다. 돈 쓰지 말자. 때려잡자. 그리고 여관에서 한숨 자주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 이 여관 좀 봐. 여기 보면 바닥에 벽에 벽재가 다 떨어져가지고선 저기 그 뭐야 안에 벽돌이 다 보이고 지금 이거 여관에 막그 뭐야 거미줄을 쳐져가지고선 예 안타깝습니다. 이거 그 뭐야 돈을 못 받아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누구씩 그 지금 무명의 그 스트리머 뭐 F 마스터 F의 삶과 비슷한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여관에다가 이렇게 좀 장사가 잘 되게 이렇게 묵어 주셔야 하는데 말이죠. 마치 그 뭐야 스트리머 마스터 F가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거미줄 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 이렇게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힘내라고 이렇게 1,000원씩 기부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서재도 있고 거울도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거울도 있고 항아리는 뒤져봐야지. 항아리 못 잡지. 하지만 역시 이번 짝에서는 뭐 숨겨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여관에 뭐 비밀 통로가 있겠어. 어떤 그냥 그 비밀 문도 아니고. 어쨌거나 말을 한번 걸어보고. 백길입니다. 숙박하시겠어요? 어때요? 그러면은 100원 써서 충분히 푹 쉬어주면은 개이득. 오 개이득. 자 그러면은 아주 찔끔찔끔 달아있던 피들이 회복이 되었겠죠? 지금 산초랑 햄이 중간중간에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레벨이 조금 낮은데요. 뭐 괜찮습니다. 1레벨 차이 정도는. 또 언젠가 또 이제 레벨 로가다 하고 숙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비도 이제 다시 이렇게 착용을 해줬고요. 아니다! 장비를 착용을 해야지. 장비 착용해야지. 최강! 롱서드. 최강! 웜킬러. 웜킬러도 물려줬네, 이제. 미슬 해머. 최강! 은팔찌 껴줬고. 은팔찌, 구리팔찌, 은팔찌를 껴줬고. 그렇다면 이제 방어력이 올라가겠죠, 우리 천땡이들? 조금 덜 아프다고? 자, 좋아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중단 저장이 아니라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레벨이 1 올라서 23 우리 플랜.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 돼지가 썩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나왔고요. 수면 모자 쓰고 있고 해골 얼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친구였지만 너희들은 용서할 수 없다. 악의 무리에 똥구녕을 쫓아다니는 너희가 이게 잡졸들이 된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 나쁜 녀석들. 자, 이 빛의 사전사 플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제요 플랩, 요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숲에 뭐 별거 없고. 빠빠빠빠빠. 오, 거미식이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등장했네요. 그러면은 이 다리를 하나하나 다 절단을 해줍니다. 너희들 땅거미들 거미줄도 없이 감히 땅거미 주제 닌겐 사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 자식들. 자 그러면은 그 뭐야 뱀파이어인지 뭔지 그 정신나간 언데드 녀석 빨리 찾아가지고서 혼쭐을 내줘야겠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동굴에서 뭐 돼지의 크리스탈인지 뭔지 그거에 그 전기를 지금 빨아가지고서 흡수를 해가지고 이 돼지를 지금 다 이렇게 조금씩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는데 용서할 수 없죠? 해독제 23개나 가지고 있다고. 왜냐고? 이 시리즈는 독이 아주 지롤이 맞거든. 띠로리. 자 그러면은 아그 동굴 어디 있을까?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여기 여기 뭔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일까 혹시? 뭐야야 냥냥이 이빨이 큰 아주 거대 냥냥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식들 냥냥이 마스터다 이 자식들아. 아야야야 냥이 마스터 이 자식들 너희들은 궁디팡팡으로 혼내주었다. 거대 고양이 짬 타이거입니다. 짬 타이거 거대 고양이. 어스 동굴 여긴가 보다.
아주 흙모래 먼지가 황사 그 바람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그 뭐야 미들랜드 그 미들랜드의 그 흙먼지가 막 황사가 막 이 흙먼지 말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게 없었는데 이 황사 바람이 미들랜드에서 날라와가지고선 우리 그 뭐야 인간들을 아주 지금 괴롭히고 있죠. 고통스럽습니다. 해가지고선 최근에는 이제 밖을 돌아다니는데 그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이 흙먼지가 그냥 아주 강력해가지고선 그냥 마스크 다 뚫고 들어와. 해가지고선 그날 이제 집에 저녁 때 이제 잘라 오르는데 막 코가 막 괴로워 해가지고서 이렇게 코를 이렇게 물티슈로 하고 막 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후비고 막 해주고 나면은 후벼주고 나면 이제 양쪽을 다 해주면 시원해.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숨을 쉴만하죠. 지금 이거 우리 친구들 마스크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못 보던 녀석들이네. 미노타우루스. 이 미노타우루스라는 거는 이 그 뭐야 그 중세 시대에 그 미궁을 던전을 지키던 몬스터라고 합니다. 방어, 방어, 방어. 잠깐만 실수했다. 공격. 방어 두 마리. 맛있어요. 자, 호다닥. 하지만 한방컷. 어째 롱소드보다 저게 크리가 잘 터지는 느낌? 혹시 그 숨겨진 그런 어떤 그 기능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은 아니다. 보니까 산초가 크리가 잘 터지는 게 아닐까 혹시? 그래 산초도 그 전사가 방어력이 좋으니까 도적만의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크리가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뭐가 틈새가 있는데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뒤적뒤적 해봤지만 지나가지 않고요. 황색 모래바람이 이 엄청난 이펙트 진짜 보고 있으니까 내 목이 막 다 진짜 지금 갈라지는 느낌이야. 막 코도 막 진짜 이 황사 이 바람이 콧구멍에 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뱀이다. 아나콘다. 자동우요 해주고요. 하마컷. 뱀들 컷해버렸고 동굴이라서 그런지 이제 뱀도 등장하고 그러네요. 근데 저 시끼들 왠지 그 뭐야 그 독을 막 뿜을 것 같아. 하지만 여기는 이 뭐야 아이템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이템 놓칠 수 없다. 아이템 못 참지. 다 뒤지고 가겠습니다. 몬스터들 너희들 상대하려고 내가 그 해독제 여기 딱 독 걸 것 같은 몹들만 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해독제 이빨 챙겨왔다. 자 가자. 아 가고일 별것도 없쥬? 간지럽쥬? 어디서 간지럼을 피고 있어 이 자식아. 바보 녀석 쫄아서 튀었구만. 역시 싸움을 걸 때는 상대방을 보면서 시비를 걸어야지. 몬스터의 선제 공격. 이 자식들이 어디서 바닥에서 안 보이나 했다만 발 밑으로 기어 들어와가지고 선제 공격을 하고 있어! 용서할 수 없다. 뱀수를 담가버립니다. 와우! 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아주 조금 징그럽군요. 벌레 싫어하는 사람들 아주 기겁을 하겠어. 호다다닥 때리는 거 엄청 웃긴다. 호다다닥 짜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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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 아 웃겨. 아 누가 이렇게 때리는 걸 이렇게 웃기게 만들어놨냐. 정말 잔망스럽게 때리는구만. 잔망스러운 녀석들 혼내줘다. 오! 범을! 야발! 오! 어스 엘레멘티알. 그렇다면은 혼쭐을 내줘야지 이런 녀석은. 마법! 잠깐만 새로운 마법 뭐였지? 이제 밑으로 이렇게 쉬리
스킬이 많아가지고 아군 한 명의 중독 상태를 치료해준다. 바콜드 냉기 피해를 반으로 줄인다. HP를 회복한다. HP. 밑에는 더 힐 계열이 있고 보카르 침묵 화염 피해 예방 계열 줄이고 방어력을 상승시킨다. 얼마나 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법으로 얘 자식은 풀떼기니까 불로 지져줍니다. 적 전체 공격 파이라 적 전체 왜 이렇게 다 적 전체 이제 하나 공격하는 강력한 기술은 없나? 적 한 채 파이어 차차차 파이어 볼 93 130 예 손밥이었고요. 795길 하긴 상자 나와서 나타난 그 갑툭튀한 자식이 뭐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 어슴 엘레멘티얼 공격 예 방어 걸어주지 않고요. 그냥 방어 왜냐면 솥밥이기 때문에 방어 평타 두방 컷! 해독제를 손에 넣었다. 아 그래 그냥 이 정도면 쓸만해. 뭐 개비싸고 좋은 건 아니지만 본전 어! 미라 자식들 마미 방어 두 마리 맞이져요. 간지럽구만. 방어 뭐야 잠깐만 산초로 공격해야지. 나의 미스테이크 빰빰빰빰 호호 레벨업 따라라라따따따따 이 자식들 그냥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근데 공격력이 상당한데? 우리의 플램짱 드디어 두 자리 데미지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줘야 돼.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한 명 회복 거의 다 플램짱의 그 피대지의 그 엄청난 그 피통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예, 3레벨 힐로도 예, 제법 회복이 잘 되는 편이네요. 힐은 전체 회복인가봐요. 그럼 힐라는 뒤에 라가 붙었는데 예, 아군 전원에 HP를 회복한다. 이게 더 많이 차는 건가봐요. 그러면 일단 중단 저장 세이브를 생활합시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 던전 음악 왠지 평화로워 보이지 않아? 그 옵션을 열어서 그랬던 건가? 일단 머미 방어 머미 쉐기들 한 마컷? 빰빰빰빠바 레벨업 제대로 하네요. 갑자기 몬스터가 나타났다. 이 던전에 상자에 다 이 어스 엘레멘탈인지 이 소밥 쉐기가 네,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쭐을 내줘야죠. 아주 그냥 떼찌떼찌 해줍니다. 오 95점 미쳤다리. 오 데미지가 상당하네요. 데미지가 상당해. 따따따따 근데 경험치도 잘 오르는 것 같고 여기 열면은 이 무친 쉐기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에 대비해서 사용 악은 한 명의 HP를 회복한다. 그럼 227 혁! 많이 찼어. 그래도 KR 한번 써주고요. 50인가 찼지? 40 찼나? 자 그러면은 또 회복을 했으니까 상자를 열고 없었다. 예측을 빗나갔군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요 밑에도 뒤졌고 요 밑에 두 군데 다 뒤졌고 위에 이제 한 군데 남았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상자를 깔끔하게 따주고 그 다음에 다음 층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 텔레포트 꼭 필요해. 근데 아예 한층 전으로 말고 텔레포트도 시리즈 없나 해가지고서 아예 던전 밖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 있으면 개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공격 방어 두 마리 마지저요. 추르륵 맛있겠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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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도적 후! 어떻게 된 거야, 도적 후? 우리, 그, 산초짱이 공격을 두 번 했습니다. 행동력이 높아가지고선, 예, 먼저 공격이 돌아왔나 봅니다. 그렇다면은, 요 자식들도, 오, 산초짱, 우리, 오, 또 두 번. 적들이, 어떻게 손을 쓰기도 전에, 아주 그냥, 전광석화처럼 적들을 그냥 아주 그냥, 핵감 썰듯 썰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빛의 사전사들, 예, 세계를 구한 다음에 은퇴를 하면은, 예, 마을에 횟집을 딱 차려가지고선, 예, 산초와 함께 횟감을 썰어가지고선 장사를 하면은, 예, 그 횟집 아주 잘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문을 열고 갑자기 몬스터가 나타났다. 이 자식. 이 자식. 엄청 셉니다. 하지만 방어 말고 광어 두 마리. 광어가 더 맛있어요, 저는. 빰빰빰바바. 이제 그 산초가 엄청난 부자. 와, 입수한 구매기 누적 10만기를 도달했다. 아, 저게 다 돈에 와서 얼마나 좋았을까. 에헤헤. 추룩쓱. 자, 그러면은 위로 이동을 하고요. 공격, 공격, 방어, 방어, 연어 두 마리. 따따따따따따. 아, 이제 거인들, 그렇게 셌던 거인들도 그냥 간식거리일 뿐입니다. 마미, 마미. 공격, 공격. 산초짱, 드디어 공격력이, 예, 눈에 띄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우리의 산초짱. 선제 공격. 오. 산초짱, 점점 눈에 띄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끼끼! 자, 2층에 와버렸고요. 와버렸다, 2층. 그리고, 자신을,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 바스를 안 입고 있는 트롤 친구, 지금 우리의 시각 테러로 트롤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른 혼쭐 내서 집으로 보내줘야죠. 예, 바스는 입고 와야지, 친구야. 속옷 어디다 두고 왔니? 혹시 슈퍼 트롤이니? 미노타우루스 그리고 트롤 두 마리 아주 그냥 트롤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혼쭐을 내가지고서는 집으로 보내줍니다. 오, 이 자식들 자꾸 햄짱을 노리는데 용서할 수 없지. 이 자식들아, 햄짱은 소중한 우리의 마법 딜러야. 천땡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공격. 적들의 공격. 이 자식들이 어디서 또 강세 주지? 선제 공격을 하고 있어. 민첩성이 상당히 높은 똥강세들인가 봅니다. 레벨업! 뾰뾰뾰뾰뾰. 자, 그러면은 다시 지도를 한번 전체 지도를 봐줍니다. 밑에 쪽에 문이 하나. 위쪽으로도. 지금 저쪽으로 가라는 건가? 아니다. 저쪽에서 나온 건가? 저쪽에서 올라가는 길. 이쪽에 문이 하나. 예, 잘 가지고요. 문이 이쪽에 하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은, 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올라가지고요. 빠른 이동. 하지만 모브들한테 바로 걸어버렸죠. 힐 기가스? 이 자식 기가스류라서 그런가 등치가 상당히 크구만. 하지만 이 조밥 쉐기 혼내줍니다. 꼴랑 300피 가지고 말이야. 이동한다. 자, 그러면 지도를 다시 봐주고요.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면은, 아니야, 그냥 정면으로만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지도를 잘 봐주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바스를 어디다 두고 왔는지 몰라가지고선 정신이 혼란한 트롤을 접해줍니다. 전납해줍니다.
바스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날 정도로 두들겨 펴줍니다. 정신 차려! 단발을 떼고 팬티를 챙겨서 입고 오더라. 근데 이 동네 친구들은 다 자연에 가까운 동화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미노타우로스 친구도 지금 확인하니까 팬티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노빤이야 노빤! 노빤 녀석들! 노빤 하지 말라고! 산호금을 손에 얻었다. 텐트를 손에 얻었다. 나이스! 330기를 손에 얻었다. 아, 새로운 무기 나왔으니까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인지상정. 장비 가서 최강! 최강! 산호검이 더 셌는데 그 제가 기존에 차고 있던 그 무엇이 갱이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롱소드가 산호검보다 더 세다는군요. 그렇다면은 산호검이 19, 20 하지만 롱소드는 명중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을 우선시 하나 봅니다. 최강 장비에 착용을 할 때 말이죠. 자 그러면은 또 별거 다닌 가고의 녀석들 나왔습니다. 그래 가고의 니네가 만만해. 가고의 그들은 이 던전에 아주 좋은 경험치입니다. 슈 내려가서 막혔고요. 그러면은 던전 한 군데 빼먹을 수 없지. 오! 거인 사총사! 뒤에 부하 세 마리를... 잠깐만... 초록색의 대장 아니었어? 오거 치프가 세 마리? 앞에 그럼 쪼를 앞으로 내밀고 있네요? 이 자식들... 약한 친구를 앞에 내밀고 자기네들이 뒤에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더러운 심산! 용서할 수 없다! 혼내주겠다! 너희들 공격! 우리 산초가 막아도 별로 달지 않는다. 너희들의 목숨 경험치로 대체되었다. 나쁜 녀석들. 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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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포즈인데. 그래 맞아. 그냥 경험치일 뿐. 한낱 경험치들 따위가 닌겐사마들에게 까불지 마라. 우리들은 빛의 사전사. 너희들은 우리들 앞에서 그냥 하루 강아지일 뿐이지. 그러면서 등장한 하루 강아지들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예, 지금 냥냥물기로 까불고 있는데. 냥냥 냥냥물기. 하지만 간지러울 뿐이지. 자, 이렇게 2층도 섭렵을 해버렸고 이상한 녀석이 앞을 가로막는데, 하지만 진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우린 야비하게 중단 저장을 사용합니다. 아, 뭐 대단한 놈인 줄 알았더니 그냥 상자에서 나오던 녀석이잖아. 어디서 똥폼을 잡고 있어 자식이. 자, 그러면은 방어 방어 연어 두 마리. 맛있어요. 호떡. 다시 자동 공격. 어, 근데 이 자식 스테이스가 좀 틀린가? 데미지가 적게 들어가는데. 예. 주인공 점점 파워가 약해지고 있어. 산초만도 못해주고 있잖아. 575개 가죽 방패 5000개. 어, 대박. 5000개 나이스. 5000개 호호. 자, 그러면은 아이템을 한번 봅시다. 사용. 가죽방패. 가죽으로 만든 방패. 왜 이거를 지금 줬지? 더 좋은 철방패인가 들고 있지 않아? 역시 철방패였다. 어따 쓰라고 지금 가죽방패를 지금 죽는 거요? 갖다 팔아라 이건가? 얼마 하지도 않을 텐데. 하여튼 예, 5천 길이 대박이었다. 똥강새들 궁뎅이를 시게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세게 그냥 때려쳐가지고선 예, 집으로 보내줍니다. 똥강새들 혼내줬고요. 정말 이거 어? 몇 칸 이동하면 튀어나오고 몇 칸 이동하면 튀어나오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어디 너희 몹 생성기가 어디 존재하는 거냐?
근데 아까 보니까 이 트롤이 지금 방금 보셨죠? 초록색으로 자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판타지 세계에서 저런 트롤이라는 몬스터는 빨리 나와 임마! 끼끼 뭐 끼기야 끼끼끼 나와보라고! 자 앞을 막지를 마라. 그 트롤은 예, 재생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예, 판타지의 그 국룰이죠. 근데 우리 산초가 산호검이라는 걸 들고 있는데 진짜 칼날이 산호 모양으로 생겼네요. 예, 깨같은 재미 요소입니다. 나와 임마 나와 이 자식아 어디가 끼끼야. 빠바밤 빠바밤 어느덧 지하동굴 3층까지 와버렸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좀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몇 층까지 있을까 이 던전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제 더 이상 계단 같은 게 통로가 보이지 않는 이상 예, 밑으로 내려가는 더 이상 계단이 없어 보이니까 여기가 예, 최하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그 아까 그 뭐였어 그 어스 뭐 엘레멘탈 말고 어스 크리스탈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아주 나쁜 그 뱀파이어 쉐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녀석이랑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 내 친구들 또 나왔네. 이 자식도 어디서 잠옷을 입고 말이야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친구들. 저랑 비슷한 컨셉의 레이스들이었습니다. 잠자다 말고들 튀어나와서 그런지 네, 잠옷을 입고 있네요. 오커 젤리. 과연 이놈들은 슬라임인 걸까 아닌 걸까. 생긴 건 슬라임이었지만 역시나 슬라임이 아니었다. 슬라임이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젤리라고는 써있는데 침낭을 손에 얻었고요. 여기서 저런 침낭 이런 거 사용할 수 없겠지. 역시 침낭, 텐트, 코티지는 밑에 보면 회색으로 떠있고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어? 코카트리스. 코카트리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플레미키 판타지 사전 플레미키 코카트리스는 이렇게 참새를 닮은 이렇게 새처럼 생긴 짐승 몬스터로서 그 석화를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하긴 세월이 막 수십 년 흐르면서 이제 그런 정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까먹는 게 많네요. 그러면은 이동을 해주면서 선제 공격의 기회. 이 비겁한 자식들 앞에 또 지저울다고 앞에 내밀고 뒤에는 이제 센 놈들이 뒤에 세 놈이 숨어가지고선 약한 녀석을 앞에 내밀고 지네가 뒤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이런 비겁한 녀석들을 혼내줘야지 인지상정. 혼주를 내줬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또 봐주고요. 이쪽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이쪽으로 하나가 있고 이쪽에 또 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제 생각엔 요 마지막에 여기가 그 보스의 거기 그런 냄새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던전 당연히 앞쪽엔 아이템이나 그런 짜잘한 것들이 즐비해 있기 마련이고 보스는 당연히 제일 안쪽 깊은 곳에 짱박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판타지의 국룰. 자 그러면은 이동을 해주고요. 아 텔레포트 있었으면 좋겠다. 텔레포트 마렵다. 이거 왜냐면 또 걸어서 나가야 되거든. 빰빰빰빠바. 뱀파이어 잡으면은 아까 그 뭐야 마르텔인지 뭐 데르델인지 그 마을로 바로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마을로 이벤트 클리어하면 자동으로 가지면 텔레포트.
꿀맛이야. 가마야, 그러면 중단자장 야비하게 중단자장 세이브. 그 다음에 이 앞에서 깝죽대고 있는 녀석 공격. 하지만 또 어스 엘레멘탈. 별것도 아니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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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방어가 더 맛있다는 개인적인 취향. 어? 묻혔다리? 완전 묻혔다리? 와, 깜짝이야 이 자식이 진짜. 이 자식이 KR 다 드디어 쓸 때가 왔다. 10쇼키 429에 어? HP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거야? 너 죽었다 너 빠이어. 개알다! 271 봤냐? 봤냐? 271? 대단한 회복력. 난 다만 오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 박쥐새끼 3마리 사육하고 있었어 저 녀석이. 그러면서 상자 하나도 없는 이 양심없는 자식. 자 그러면은 아주 그냥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그럼 아주 살짝쿵 전체 회복 힐을 한번 사용해서 애들의 피를 조금씩 회복을 시켜주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햄짱이랑 애들이 피가 생각보다 더 많이 달았어. 하지만 이 아이템 좀 잠깐 확인하고요. 힐을 아껴둬야 돼. 왜냐면은 그 뱀파이어 자식의 그 얼마나 셀지 모르기 때문에. 예, 쫄아서는 아니고 지금 포션이 12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물약 전사들 물약을 먹어서 다시 회복을 해서 적들을 상대하자고. 햄짱은 특별히 두 개 많이 달았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모두 다 회복을 해줬고요. 예, 중단 저장 세이브를 생활화 합시다. 자 그러면은 헛둘 헛둘 이동을 해가지고선 피스커 디몬 또 나왔어. 오징어 친구들 오징어 두 마리가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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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오징어 한 마리만 남았지만 그들은 오징어 조미 구이가 되었다. 뜯어먹어. 자 그러면은 뭐야 뱀파이어 어딨어? 어서 엘레멘탈만 지금 존엔 등장하고 말이야. 그리고 얘 개쎄 미쳤어. 막아줘. 플램장 때려라 너. 알았지? 플램장 때려. 화염 공격 217 빠유 죽어버렸쥬? 정샹기 공격력은 무시 못합니다. 1020길. 근데 밤파이어 어딨어 밤파이어. 아 밑에 방이 하나 더 있군요? 근데 왜 저기 보이지? 아 저렇게 뚫려있다 우선. 저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방 내부가 보이고 거기서 밑에 통로가 하나 있는데 여기 무슨 머시갱이가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 그 뱀파이어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너의 거처냐? 예, 목 씻고 목 닦고 기다리고 코카트리스 잡아서 양념통닭.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돼? 바삭바삭 고추 바삭삭. 잠깐만 뭐야 이 파란색 박쥐 새끼. 그 뱀파이어의 그 퍼밀리어 추종자인가? 일단 뭔지 모르니까 중단 저장해주고 나오라고 이 자식아. 나와 나와. 이 자식이 나올 생각을 안 하네. 나 뱀파이어 상대해야 되는데 이 한낱 미모린 박쥐 새끼가 여기 길을 막고선 저를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딜 뭘 막고 있나. 아 잠깐만 이 허접한 박쥐 새끼가 좀 색깔이 틀린 패션 센스가 있는 박쥐 새끼인 것 같다 했더니만 이름이 뱀파이어랍니다. 네가 혹시 그 뱀파이어냐? 이름만 뱀파이어인가? 세계의 모든 것은 죽어갈 운명. 봉인은 풀 수 없으면 대진을 썩어간다. 아니 이 자식 변신했어.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나니 고작 인간 따위가 블러불사의 뱀파이어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허라라라라라라 자식이 무릎 꿇고 있다. 이 자식 너 죽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간다 뱀파이어 이 쉐기. 자 공격 사초
크리티컬로 저 자식의 목을 베어버려. 마법. 이 자식도 언데드 아니야? 일단 이 자식의 공격이 얼마나 센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 어스 머시갱이 하는 그 후자판 녀석들도 상당한 공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플레밍의 방어력 프로테스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마법 자식 어떤 게 잘 통할까? 클라우다 즉사를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보스형 캐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에게는 파이라 파이가 최강의 공격이다. 파이가 96 4히트인데 96? 방어력이 얼마나 센가 이 자식. 149 산호초 공격이 더 잘 통했다. 파이가 호야. 뭐지? 뭐지? 햄짱! 햄짱! 아니! 뭐야! 얼마나 센 거야, 우리 햄짱! 미쳤다, 이! 황당하다. 아니, 나 이거 평타가, 플레임이랑 산초랑 이게 막 두 자리 나와서, 뱀파이어, 이 자식, 자신 만만해 했던 그런 게 있나 보네. 이거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나 보네 싶었는데 햄짱한테 그냥 햄짱의 최신 주문 파이가 최강 현재 최강 기술 한 방에 골로 갔다는. 짜잔. 뭔가 얻었다. 스타루비? 뭐지 이게? 하여튼 뭔가 얻었습니다. 좋아 보여. 그러면은 뱀파이어, 생각보다 별것도 아니었고요. 예, 그냥, 족밥 쉐기, 그냥 컷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또 제 친구들 나왔는데. 아니, 프로테스 왜 하는 거야? 얘네 그렇게 세지도 않다고! 아니야! 그런 주문 쓰지 마! 이거 개 오버라고. 제가 잘못해서 오토 공격을 해가지고, 아까, 뱀파이어를 쓰러뜨렸던 제 최강 기술들을 다 사용을 해서 잡몹들을 집에 보내줬습니다. 그럼 여기 뭔 석판 같은 게 있는데? 뭐지? 바닥에 석판이 놓여있다. 사악한 기운이 피어오른다. 뭐야? 사악한 기운? 뭘까? 근데 크리스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는데 아유 자식들 집에 가라고 했더니 잠깐만 자동 공격 안 해. 취소 프로테스랑 파이가를 쓴다고. 이거 쓸 수 없어 이따 놈들한테. 어쨌거나 처리해버렸다. 진짜 이 개버릇 난 못 준다고. 이 버릇과 습관이란 게 너무 무섭습니다. 잡몹 나오자마자 그냥 나의 능직 내가 생각을 거치기 전에 그냥 자동 공격을 눌러버리는 이 무서운 묻힌 습관.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아이템을 써주는 걸까요? 귀중품 스타 루비. 예, 아니랍니다. 뭐야 그럼 대체 뭘 어떻게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알 수 없다. 어쨌거나 중단 저장.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요? 스타 루비인지 뭔지 또 옆에 살짝 보면서 컨닝을 해줍니다. 산호검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1차? 뭐야 1차는? 또 와야 되는 거야? 뭐지? 여기서는 이렇게 볼일을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나와서 또 이제 다른 동굴이 또 있나봐요 해서 거기를 찾아가지고선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나가는 거는 제가 이제 동굴 찾아가는 건 다음번 방송에서 하고 요번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길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거는 이제 나가는 것까지 제가 진행을 해서 오겠습니다. 나가는 영상은 남기지 않고요. 그러면은 오늘 파이널 판타지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여기서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오늘의 모험은
살짝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크리스탈을 찾아 우리 함께 모험을 떠나봅시다. 안녕.